안녕하세요. 비가 좀 많이 오죠. 저는 친형이랑 주차장이에요. 네, 친형이랑 잠깐 밖에 일 때문에 밖에 나왔다가 주차장에서 잠깐 V앱을 틀었습니다. 네, 차에서 V앱. 네, 제 차에서 브이앱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네. 카메라맨이 욕심이 너무 많은데 네. 아무튼 지금 주차돼 있는 상태고요. 네. 운전 안 하고 있고 네. 주차장에서 정지한 상태로 브이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생각나가지고 잠깐 틀었어요. 여기서 좀 여러분이랑 얘기 좀 하고 가려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댓글. 너가 댓글을 보면서 하는 게 낫잖아. 아유, 댓글 여러분 뭐 하고 있대요? 보고 싶다고. 나도. 근데 진짜 비가 정말 많이 와요. 네, 여러분 비 이렇게 많이 오니까 뭐 걸을 때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면서 네. 미끄러지지 않게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을 봐볼까요? 달걀이 집에 있습니다. 저 여기 동네에요. 동네 잠깐 일 보러 나왔다가 주차장에서 브이에 켰어요. 마이 홈타운. 새벽 3시에요 거기는.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이따 먹으려고요. 운전은 지금 안 하고 도로주행 봐요. 파이팅. 도로주행 어렵죠. 네, 저 직접 운전합니다. 형 지금 원래 같이 다닐 때 형이 많이 운전을 해주는데 형이 손 지금 다쳐서 손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네, 제가 항상 하고 있어요, 운전할 때. 근데 네, V앱 끝나고 할 거예요. V앱 하면서는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밥 빨리 드세요. 알겠죠? 의겸 씨 손 다쳤는데도 카메라 들어주시다니. 손가락이요? 아 이거 그냥 베었어요. 베었는데 깊게 안 베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약간 피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뭐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려서 피부가 계속 들려서 그냥 대여밴드 붙여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저도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밥 드세요. 포이즌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포이즌 한번 듣고 싶대요. 유경아 비 올 때는 뭐다? 전이다. 막걸리도. 목걸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past the rain? 네. 말레이시아도 비가 오고 있구나. 네, 포이즌. 의겸이 형이랑 제일 크게 싸운 기억이요? 네, 저랑 형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저 연습생 들어가고 싸운 적이 아예 없어요. 네, 연습생 들어가고 싸운 적이 아예 없어요. 네, 멤버들 봅니다. 얼마 전에도 보고. 뭘 대답해 줄까요? 고크레이지 너무 좋죠. 어떤 분이 네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나는 그거 듣고 싶다. 아, 나 파이더맨 한번 듣죠. 비 오는 날이라 잘 어울리는. 아, 그래요. 한국어 배우고 있구나. 아유, 알고 있을게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듣네. 달스데이 목요일이니까 이것도 듣고. 지는 날 하는 너 하래 지는 너
안 하는 중입니다. 주차 해놓고, 네, 파킹 아예 해놓고 있어요. 아, 나 오랜만에 듣고 싶은 거야. 푸르빗. 약간 바이브가 비 오는 날 잘 어울려. 이거 진짜 옛날 거야. 이거 재범이 만든 노래인데. 이거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 오빠 그 노래 좋대. 했던 노래들이 듣고 싶어. 전에 노래도 좋아. 왜? 그래요? 지도 않아 어디까지.
정재 형이 만든 노래. 이거 좋아. 이것도 라이브 영상 찍었었는데. 사실은 잠깐 하려고 켰는데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가볼게요 여러분. 끝. 여러분 빠이빠이. 이따가 고기 먹으려고요. 네, 운전 조심할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